정복에 찾아오는 불청객, 참을 수 없는 속쓰리. 속이 너무 쓰리니까 뭘 이렇게 기보여 더 이렇게 무슨 막아준다 하는 그런 기본.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빵을 뜯어먹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단순한 속쓰림으로 방치하기 쉬운 위십이지장 궤양.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 궤양을 부르는 진통 소염제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속쓰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은 2년이면 80% 이상이 다 재발하시기 때문에 거의 재발한다고 할 수 있죠.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위궤양과 위암. 약물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궤양은 위암을 의심해 와야 한다. 양성 위궤양처럼 보이지만은 조직 검사상에서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거든요. 한국인 질병부담 2위, 위십이지장 궤양. 궤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병원에 실신한 응급 환자 한 명이 실려왔다. 올해 53살의 이종원 씨. 일을 하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그의 병명은 만성 위궤양이었다. 이 업무 보고 있는데 일 보고 있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갑자기요. 아무 생각 없이 뭐 평생 그런 거 처음 당했으니까 야 이게 참 진짜 사람이 이래서 살았다고 볼 수 없구나,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피를 좀 많이 토했어요. 이래서. 그래가지고 뭐 선지 같은 피도 막 있고 이래가지고 쓰러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입원 직후 내시경 지혈 수술을 받은 이종원 씨. 그러나 며칠 안 돼 2차 출혈이 발생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 것이 위 안에 이미 여러 개 출혈성 궤양을 만든 것이다. 아, 이번은 이제 만성 궤양이고 소미화돼서 쥐가 딱딱해서 보통 사람보다 궤양이 치유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궤양이 치유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유산하고 소화액이 나와서 다른 부위의 궤양을 깎아서 기왕 지혈됐던 부위 옆에 혈관을 건드려서 다시 또 출혈하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궤양은 끝없이 재발해 환자를 괴롭힌다. 30년째 위궤양에 시달려온 이종범 씨는 이달 초 위출혈로 인한 혈변 증상으로 입원했다. 한 1년에 한 번씩 재발하신 것 같아요? 평균 몇 년에 한 번씩 재발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한 주기적으로 한 5년,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치료하지 않고 약만 사 먹으며 버틴 것이 궤양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종범 씨의 내시경 사진. 흰색의 궤양 부위 주변으로 출혈의 흔적이 보인다. 출혈이 많아가지고 빈혈도 오고 피가 많이 빠지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상태 같은 그런 경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석날 아침에 여기 응급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궤양 자체가 생기고 치유가 되면 흉터가 되는데요. 흉터가 생긴 부분은 방어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심한 조건이 되면 궤양이 생기가 쉽죠. 그래서 자꾸 재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궤양은 영원한 궤양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궤양은 재발 잘하죠.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내려오면 위에서는 소화를 위해 위산을 내보낸다. 이때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위장 점막의 방어력이 약해지며 위와 십이지장의 점막이 손상돼 움푹 파이는데 이것이 바로 궤양이다. 궤양이 악화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는데 가장 흔한 것이 위출혈이다. 궤양 부위가 깊어져서 점막 아래의 혈관이 파열되는 것으로 이때 환자는 혈변이나 각혈 증상을 보이게 된다. 궤양이 악화돼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합병증은 협착이다. 궤양이 생기고 치유되기를 반복하면 마치 혹처럼 부어오르는데 좁은 위와 십이지장의 연결 부위를 막아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궤양이 깊어지면 천공, 즉 위 벽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는데 이 구멍으로 위산이 빠져나가면 복막염이 생긴다. 복막염은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위 십이지장 궤양의 합병증엔 크게 두 가지 자각 증상이 있다. 먼저 식사 후 신물이 넘어오거나 구토 증세가 자주 일어나면 협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배변이나 구토를 할 때 흑갈색 혈흔이 발견되면 위출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개는 뭐 참을 수 있을 정도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너무 쓰리다. 그래서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입에 침이 신물 침이 보이고 또 무엇을 먹으면은 좀 가라앉고 하는 그런 정도의 통증인데요. 만일 아주 급격한 또 아주 격심한 통증이 생기면은 단순한 궤양보다는 천공이나 출혈 이런 합병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궤양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 속쓰림 증상과 함께 가슴뼈 아래 부분인 명치에 통증이 계속되면 위 십이지장 궤양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위 궤양은 대개 식후 한두 시간 사이에 통증이 느껴지고 십이지장 궤양은 공복이나 한밤중에 아픈 경우가 많다. 또한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위궤양과 달리 십이지장 궤양은 20, 30대에도 흔히 나타난다. 80년대 말인가? 25살의 대학생 조준희 씨는 2년 전부터 공복 상태만 되면 심한 복부 통증을 느껴왔다. 무역의 방향을 되게 속이 아팠었어요. 어느 정도라고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아팠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집중이 안 되죠. 일단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고 아프니까 뭐 먹으려고 밖에 나가서 뭐 먹고 그러면 잠깐 안 아프다가 또 아프고 이게 되게 반복됐었거든요. 통증이 시작된 것은 군 복무 시절. 식사 시간이 가장 바쁜 PX에서 일을 하느라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속쓰림이 심해졌다. 결국 지난 7월 초 방안을 뒹굴 정도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은 준희 씨는 십이지장 궤양 진단을 받았다. 이 부분이 십이지장인데 여기 이렇게 하얗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십이지장 점막이 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유발된 것 같아요. 또 이 궤양으로 인해서 주위 점막도 이렇게 부어 있고 변형이 돼 있고 그래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위 십이지장 궤양.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25%가 만성 위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평소 속쓰림 증상이 있는 경우 궤양이 발견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벌써 추석 지나갔고 지금 얼마나 됐는데? 경기도 성남의 한 자동차 영업소. 그 당신 몇 대야 지금?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실적 회의는 직원들에겐 바늘방석 같은 자리다. 주임이야 주임? 차장 아니야 차장. 어? 그리고 백학기 과장. 아니 매일 10대씩 파던 사람이 왜 그래 이번 달? 일부러 안 파는 거야? 매출 대비해갖고 자동차 영업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영업소마다 목표 매출액이 있고 개인별로 매출액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심리적인 압박도 클 수밖에 없다. 그게 또 우리 영업